이것도 경기가 오히려 늘어난다, 경기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 되게 생각들이 많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여기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KBO의 다양한 변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1위호 3루, 저는 MC를 맡은 유희관이유 유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피치클락인데요. 혹시 두 분도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이제 투수나 타자에게 시간적 제한을 걸어가지고 경기 전체 시간을 단축시킨다. 이 정도 알고 있거든요. 저도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피치클락에 대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피치클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경기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를 단축하기 위해 만든 제도, 피치클락. 투수가 공을 넘겨받은 뒤 정해진 시간 내에 투구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고, 타자 역시 정해진 시간 안에 타격 준비를 완료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는 시간 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죠. 투수 교체 시간은 2분 20초, 이닝 교대 시간은 2분입니다. 눈여겨볼 지점은 역시 투수가 투구를 하는 시간이겠죠. 이번 KBO 피치클락 규정은 주자가 없을 때 18초, 있을 때는 23초입니다. 다만 피치클락의 경우는 2024 KBO 정규 시즌 전반기에 제재를 적용하지는 않고 구두 경고만 부여하며 투구판 이탈 제한 규정도 미적용이라고 하네요. 2024 KBO 리그 전반기 시범 운영 뒤 본격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피치클락 규정을 보고 싶으시다면 KBO 홈페이지에 있는 규정 규칙 변화의 피치클락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톰톰이었습니다. 네, 이 피치클락 규정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투수 및 포수 타자들 제한 시간이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MLB랑은 시간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상당 기간 경기를 통해서 투수가 어느 정도 인터벌이 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타자는 뭐 어느 정도 걸리는지 다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경기 진행에 무리를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해서 일단은 요 기준을 마련을 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장 올 시즌에 그 계측은 다 이루어집니다. 경기장에 이 초시계가 다 설치가 되고 진행이 되지만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어떠한 페널티나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투수와 타자 그리고 더그아웃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왜 이 피치클락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메이저리그는 왜 그런 모든 반대를 뚫고 도입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 세계 프로스포츠 중에서 시간 제한이 없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야구가 3시간이 넘어가고 그리고 3시간 30분까지 막 달려가기도 했는데 그렇다 보니 현재의 많은 그 소비자, 팬분들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경기 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서 이 피치클락의 필요성을 느꼈고 좀 더 KBO 리그에 알맞는 제도로서 운영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이 피치클락이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됐고 얼마나 경기 시간을 줄였냐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로 메이저리그가 2022시즌에는 경기 시간이 3시간 4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시즌 마지막까지 이제 평균을 낸 결과 2시간 18분으로 약 34분, 30분 이상 이게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피치클락이 도입됐을 때 처음에는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어필을 하거나 이런 시간이 확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선수들이나 타자들이 요 규칙에 상당히 적응을 해가는 모습이 참으로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두 분은 혹시 피치클락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유희관 선수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피치클락이란 게 어쨌든 투수에게 부담감을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왜냐면 빨리 이제 던져야 되니까 전 투수로서 이렇게 시간초가 생기게 된다면 이 루틴이 긴 선수들에게 부담감이 생기진 않은지 또 거기에 인해서 성적이 조금 더 떨어지진 않을지 이런 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워낙 또 마운드에서 생각이 많은 선수들도 많고 폼이 느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아까도 팀장님이 말했다시피 더 많은 야구팬들이 보기 위해서 재밌게 보기 위해서 이 스피드업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경기 시간을 줄이면서 야구팬들이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첨언드리면 타자도 굉장히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타격 준비를 끝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좀 관대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네, 충분한 루틴을 보장해줬는데 만약에 이 제도가 적용된다면
타자 역시 빨리 타석에 들어와서 끝내야 됩니다. 아, 그 지금 최근에 유현진 선수가 하나 입단을 하면서 피치클락을 경험해본 선수입니다. 유현진 선수가 얼마 전에 오키나와 캠프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 크게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세계 야구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투수로서 입장을 생각하면 피치클락이 좀 확실히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시다시피 적응을 완벽하게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아직 도입되진 않았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좀 볼거리가 아닌가 저희가 또 이렇게 피치클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KBO에 많은 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피치클락 규정 위반 관련 사항도 비디오 판독 대상에 들어가는지 질문 주셨거든요 비디오 판독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시작이 됐느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인간의 또 이 판정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잡아내야지 이렇게 진행되는 그 규정이 아니라 피드를 독려하는 규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 2호, 3루 세 번째 변화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 KBO의 큰 변화 중 하나죠. 바로 수비 시프트 제한. 수비 시프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타자의 타구 방향을 계산해 내야로 빠져나가는 공을 잡기 위해 수비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수비 시프트 제한은 두 명의 선수가 2루 베이스를 기준으로 양쪽 측면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투수가 투구를 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2루에 기준선을 두고 한쪽에 내야수 3명 배치는 불가능하며 내야수는 내야에 있는 흙을 벗어나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야수는 모두 내야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외야수의 내야 참여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수비 시프트 제한 규정이 이번 KBO 리그에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KBO의 변화를 전달한 톰톰이었습니다. 자, 이게 또 굉장히 또 재밌는 변화인데요. 수비 시프트 제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또 밸런스 게임이 굉장히 또 유행이잖아요. 수비 시프트 제한은 전략을 없애는 규정이다. 그리고 수비 시프트 제한은 야구를 재밌게 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는데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살짝 후자 쪽 입장인 것 같아요. 이제 수비 시프트가 제한되기 이전에는 보통 홈런으로 점수가 나거나 약간 아웃 카운트도 삼진이 좀 더 높았던 것 같아서 이러면 약간 야구에 대한 재미가 좀 반감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살짝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부터 이제 수비 시프트가 제한되다 보면은 조금 더 플레이가 약간 내야에만 이제 공이 막 가니까 좀 더 예기치 못한 변수들도 일어날 것 같고 팬들의 입장에서는 볼거리가 풍성해지고 더 흥미진진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세현님과는 좀 반대의 입장인데 왜냐면 그 수비 시프트만 주는 매력이 또 있거든요. 우리가 수비 시프트를 했는데 딱 그쪽으로 공이 온다? 잡고 아웃을 시킨다? 그만한 또 희열이 없어요. 두산 팬이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야구를 고영민, 오지현 선수를 보고 자라가지고 지금 시프트를 이익수라는 그런 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그쪽 입장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만큼의 또 야구는 좀 매력이 많은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매력을 죽이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팬분들이 두 분이 또 엇갈리잖아요.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KBO 측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 시프트가 왜 그 메이저리그에서 고도로 발달되는지가 우리가 되짚어보면 세버매트릭스의 영향이거든요. 수비 코치가 자기의 판단과 경험으로 지시한다기보다는 되게 축적되고 엄청나게 데이터로 분석된 자료로 플레이어들이 기계적으로 배치되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야구가 가져다주는 이 재미를 있을 때 없을 때랑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우선이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더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야구에 집중하면 시프트를 없애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더 호쾌하고 공격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야구를 위해서는 없애고 예전 야구처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판단이 배경에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내야수들은 내야에 무조건 머물러야 되는데 외야수들은 들어와도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오히려 약간 기이한 시프트가 오히려 더 일어나진 않을까? 이거 제한한 거 맞나? 이런 우려는 없으신가요? 그거는 일단 수비 측의 판단의 영역을 남겨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야수들이 내야수에 위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 시프트는 하지 말자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수비 시프트의 의견이 분분한데 꼭 한국 야구에 수비 시프트 제한이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메이저리그 사례를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수비 시프트를 금지를 했고 지난해 데이터로 이 수비 시프트를 금지했을 때 얼마나 타자들의 타율이 올라갔냐
그리고 바비비라고 하죠. BABAP가 얼마나 올라갔나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메이저리그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요. 바빕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할 9푼, 2022년 2할 9푼에서 2할 9푼 7리까지 올라갔어요. 1할 가까이 올라갔고요. 왼손 타자들이 보통 시프트가 많이 걸리잖아요. 왼손 타자들의 타율 같은 경우에는 2할 8푼 3리에서 2할 9푼 5리, 거의 3할에 가까운 이런 상승이 있었다는 점을 봤을 때 메이저리그에서도 수비 시프트 금지로 인해서 전체적인 타자들의 성향이나 공격성이 좀 더 좋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위호 3루 큰 변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KBO의 또 다른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스몰 토크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크기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메이저리그 사례를 보니까 그 도루 성공률이 80.2%까지 상승을 했고요. 메이저리그가 전체 30개 팀인데 5개 팀이 150도루를 했어요. 보통 100개 이상만은 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5개 팀이 150개를 했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고, 경기당 도루 개수도 1.8개로 상당히 올라간 편입니다. 당연히 도루가 많이 드러나면 1위의 득점권의 주자가 가고 결국 득점 확률도 상당히 올라간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LG 팬이시잖아요. 네. LG가 또 지난 시즌 뛰는 야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약간 주자에게 도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영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또 포수는 이제 프레이밍의 이제 영역이 아까 이제 능력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포수에게 그 도루 저지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프레이밍 안 해도 되니까 송구 대비만 하면 돼요. 그리고 부상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베이스 확대는. 네. 지난해 LG가 공격력에서 상당히 높은 리그 최강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중심에는 저는 주자를 많이 득점권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득점력이 리그에서 가장 강했다, 많이 올렸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팬들이 보는 재미는 점수가 많이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베이스 크기 확대가 상당히 박진감 있는 경기를 만들 것 같습니다. 뛰는 야구로 많이 하면 사실 이 상대팀 투수들이 주자를 신경 쓰게 되니까 타자의 신경을 더 덜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투수를 흔들어 놓는다고 하죠. 그런 효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 신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체 외국인 선수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KBO 리그는 외국인 선수 보유가 제한되어 있죠. 그 와중에서 그 거액을 투자한 외국인 선수가 스프링 캠프라든지 개막 초에 부상을 당하면 교체를 할 경우 다 개런티 보장을 받고 오기 때문에 잔여 연봉을 다 지급하고 가야 됩니다. 그 중간에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 동안에 대체 외국인 선수를 계약을 해서 리그에 참여를 시키면 그 팀이 그 외국 선수의 부상에 따른 데미지를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가 도입을 했죠. 사실 외국인 선수는 이제 팀 전력의 반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과연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좀 의문도 가지는 편이에요. 지금 KBO 리그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트리플 A 그리고 AA 상위 정도의 수준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대체 외국인 선수를 뽑으려면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좀 힘들고 멕시칸이나 도미니칸 혹은 대만에서 이렇게 선수들 데려와야 돼요. 과연 그 선수들이 우리 리그에서 통할지, 또 비용도 결국 이 선수가 와서 적은 돈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구단들도 좀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구단에서는 해당 선수가 도입이 되면은 약간 뭐 승률이나 이런 거는 그 선수가 바로 대체해주니까 좋을 수는 있는데 사실 어떤 선수가 부상당하면 또 다른 선수에게는 기회잖아요. 근데 이제 1군 말고 뭐 2군은 조금 다른 선수들에게는 조금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한국 야구를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맞는 걸까라는 조금 그런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세요. 그러나 또 그런 걱정은 들죠. 이 선수가 빠졌을 때 선발 투수가 제외됐다. 피처스에 뭐 좋은 선수도 많겠지만 기존 투수진의 과부하도 있거든요. 부상 위험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약간 같이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어요. 저는 솔직하게 중간에서 딱 얘기를 듣는데 이건 팀 입장하고 선수 입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팀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선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회거든요. 대한민국도 프로야구 선수들이 더 많이 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좀
중립적인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세비온 항상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말 너무 좋습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 투수 세 타자 상대입니다. WBC에서 저희가 한번 경험했죠. 저희가 당장 KBO 리그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으나 충분히 퓨처스리그 등을 통해서 대비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경기가 오히려 늘어난다. 경기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 되게 생각들이 많고 그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예. 여기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체했는데 이 투수가 무조건 세 명의 타자를 상대해야 되는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계속 볼넷이 나오고 안타를 막고 정말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 어떤 게 더 잔인할까요? 한 타자를 던지고 바뀌는 거랑 세 타자 계속 볼넷을 주고 바뀌는 거랑 그거 둘 다 잔인할 것 같은데? 그날 투수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더 안 좋은 투구 세 타자를 상대해서 안타 맞고 실점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KBO 리그가 경기 후반에 보면 진짜 이 투수 교체를 지금 해야 돼? 하는 케이스가 진짜 좀 많아요. 기자실에서 기사 쓰는 저희들도 왜 지금 이 시간에 이거를 퇴근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저는 세 타자 상대 규정은 경기 시간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입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지만 정 기자님이 말씀하신 필요한 시점이다 이게 데이터가 필요한 거라고 확인이 되면 도입을 망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주제는 연장전 승부치기에 대한 주제인데 의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팬의 입장에서 연장전 승부치기에 대해서 별로 좋지 못한 사실 생각을 갖고 있긴 했어요. 물론 경기가 길어지고 연장전이 계속되면 팬들도 힘들죠. 그렇지만 팬들은 그 순간을 그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장면을 위해서 버텼단 말이죠. 그 주자들이 오히려 인위적 요소로 들어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팬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승부를 끝까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사실 있긴 해요. 저는 약간 여기랑 계속 오늘 반대가 되는데 두산대 LG여서 그런가 봐요. 네, 태생부터 약간 반대인 것 같은데 이 하이라이트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싶은데 그 다음날 일이 있으면 나 보고 싶은데도 못 보고 집에 가는 경우가 되게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니까 네. 연장전 승부치기가 있으면 이 팬의 입장에서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저는 연장전 승부치기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연장전 승부치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아직 뭐 역시 KBO리그의 최종 도입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주자 1루일 수도 있고 2루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배치는 뭐 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 이들이 득점했을 때와 투수의 그 기록은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실책으로 출루한 걸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비자책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하지만 이 투수 입장에서는 내가 내보낸 주자도 아닌데 이닝 시작하는 입장에서 채우기 시작하는 부담도 있죠. 공격하는 팀 입장에서 굉장한 딜레마가 따르더라고요. 감독님들 입장에서 펀트 돼야 돼? 강공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고민이 많이 빠지죠. 결국 이 승부치기 같은 경우에도 경기 시간 줄이기와 같이 연동이 되는 이 시스템인데요. 주자 1, 2루에서 시작하니까 점수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납니다. 오히려 병살타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보는 재미가 더 있지 않을까.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고 듣는 또 재미가 있네요.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또. 네, 오늘 정말 이 KBO에 바뀐 다양한 또 변화들을 또 알아봤고 또 네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또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부터. 오늘 그 팬분들께 직접 설명드리고 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팬분들께 더 자세히 편안하게 이렇게 자주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왔었는데 제가 공부해온 것만큼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조금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출연하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좀 더 제 시간, 제 분량을 좀 많이 챙기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네. 오늘 참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니요, 뭐 저는 오늘 기자님 얘기 들으면서 역시 명불 허전이구나. 네, 거의 뭐 기자님께 유재석 같은 느낌이구나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도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저를 야구 박사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는 만큼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는 만큼 이번 야구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시간에 이렇게 멋진 전문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항상 KBO 응원할 테니까 다음에도 이런 자리 있으면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너무 즐거웠고 정말 저도 이제 전 야구선수 출신으로서 정말 올 시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과연 이 새롭게 바뀌는 변화들이 어떤 또 반향을 또 분위기를
또 흐름을 시즌의 판도를 가져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KBO 리그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또 3월 23일 날 KBO가 또 개막을 앞두고 있잖아요. 제가 3월 23일 KBO 리그 개막전에 그러면 1253 어때요? 네? 표정 왜 그래요? 싸움 잘해요? 좋아요. 네? MC가 지금 시키는데?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3월 23일 네. KBO 개막전에 1253 이러고 끝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3월 23일 KBO 개막전에 1253 개막전 두루와 야구팬 두루와